Number one, when did Mr. Lin start working for Wayne's Food? So when did Mr. Lin start working for Wayne's Food? 자, 린 씨가 Wayne's 식품사에서 근무를 언제 시작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en의 문문, when의 문문은 반드시 시제를 늘 간파해라 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hen 다음에 나온 거 did,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거 간파하시고 자, when의 문문, 과거 시제일 땐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었지. 세 가지 늘 강조하는 거 뭐였어요? last 하고 ago, yesterday, 예,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A. You shoul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자, 질문에 food, 대답에 refrigerator, 냉장고. 그래서 연상되는 표현 오다 잘 골라내시고. B. 4 years ago. 그냥 딱 한 단어, ago, 요것만 틀리면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는 거죠. C. By advertising in the paper. 자, by 다음에 동명사로 대답했습니다. by 다음에 동명사로 대답하는 건 우리가 how의 문문 할 때 공부했었어요. 뭐 했어요? how 다음에 그냥 일반 동사. 아. 요거 나오는 유형에서 by 다음에 동명사로 대답하면 답이다라고 패턴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답부터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 When is Channel 5 airing our new advertisement? So, when is Channel 5 airing our new advertisement? 자, 5번 채널에서 우리의 새 광고를 언제 방송을 한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en의 문문은 또 시제랑 관계없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패턴들도 있었어요. 자, not으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뭐였어요? not, until, 또 not, before, not, for. 예, 이걸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다 정답. 그 다음에 접속사 세 가지 있었지. 뭐 했어요? 접속사 when, while, 뭐야? as soon as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 후에로 시작하면 무조건 답이죠. 전에 before 하고 after. 그래서 when의 문문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요 말들로 시작하면 다 정답이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A. Not until this Friday. 자, 딱 한 단어 그냥 not until 요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바로 정답 골라버리시고. B. He's working on the air conditioner. 반복했네. air 반복하면서 오답 유도했고 잘 골라내시고요. C. The service was excellent. The service was excellent. 서비스가 아주 좋았다. 이건 when 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오답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3. When did the bank say your new credit would arrive? When did the bank say your new credit would arrive? So, when did the bank say your new credit would arrive? 자, 은행에서 말하기를 당신 새 신용카드가 언제 도착한다고 하던가요? A. I'll have to take 20 credits next semester. 아, 반복했네. credit. 그래서 오답 골라내셔야죠. 여기서 credit은 20학점이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 B. Guests haven't arrived at the banquet yet. 자, 이거 뭐 이렇게 반복되고 arrive. 그 다음에 질문에 bank, 대답에 banquet. 비슷한 발음. 자, 오답 골라내면 뭐 C 들을 필요도 없네. C. They didn't give an exact date. 게다가 they didn't give an exact date. 맨날 따라 이렇게 했었죠? 몰라. 들림 바로 또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 When will my order b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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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드시 시제를 간파하라고 했습니다. When will, 이거 놓치지 마시고, 아, 미래 시제구나. 자, when will my order be ready? 자, 제가 주문한 게 언제 준비가 될까요? A. It's already out of order. 자, 질문에 ready, 대답에 already, 그 다음에 order 반복했네. 자,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B. How soon do you need it? How soon do you need it? 제가 주문한 게 언제 준비될까요? 얼마나 빨리 필요하신데요? 아, 자연스러운 대화는 B 고르시면 되겠죠. C. I read it a few days ago. 자, 질문에 ready, 대답에서 read it.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고, 게다가 ago, 시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답만 딱딱 골라내셔도 정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럼 찍으라 그랬지. 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답이다? B처럼 반문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맨날 10초 동안 더 보라고 했었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정말 모르겠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5. Where have you put today's mail? Where have you put today's mail? 자,
자, where have you put today's mail? 자, 오늘 우편을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where만 들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드물게 좀 고난이도 문제 나올 수 있죠. 내가 1년에 한 번 이하 확률로 나온다고 했는데 자, 조금 이제 문제 어렵게 출제가 돼도 주어 동사까지 알아들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where have you put?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A. We should increase output of the products. 자, 질문에 put, 대답에 output. S도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 B. It won't arrive before 2 p.m. 자, it won't arrive before 2 p.m.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어디다 둔 게 아니라 2시나 돼야죠,걸요? 아, 자연스러운 대화는 지금 B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알아듣고 자연스러운 대화 B 고르셔야 되고. C. It's for all employees. 자,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It's for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를 알아들으시면 지금처럼 조금 이제 고난이도로 출제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6. Where can I get my identification card? Where can I get my identification card? Where can I get my identification card? 자, where can I get my identification card? 제가 신분증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문제가 조금 고난이더라도 where can I get?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알아들으시면 패턴대로 안 나오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You need to talk to your supervisor. You need to talk to your supervisor. 자, 어디에서 받을 수 있죠? 당신 상사랑 얘기해 보세요. 아, 얘가 정답이네. 자연스러운 대화. A 고르시면 되고. B. The number is 34B. The number is 34B. 자, 어디에서 받을 수 있죠? 번호가 34B입니다. 이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오답 골라내시고. C. Oh, they're identical twins, I think. 질문에 identification, 대답에 identical.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래서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7. Where is the manual that explains the revised procedures? 자, where is the manual that explains revised procedures? 자, 개정된 정책을 설명해주는 매뉴얼이 어디 있죠? 라고 물었는데. A. It hasn't been completed yet. It hasn't been completed yet. 매뉴얼이요? 아직도 지금 작성도 안 됐는데요? 아, 자연스러운 대화는 A 고르셔야 됩니다. B. No, it's automatically controlled. 왜 오답이에요? No, 이것만 들어도 오답 골라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They advised us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또 질문에 revised, 대답에서 advised, 또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이죠. 역시 오답 골라내면 정답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8.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third quarter sales figures?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third quarter sales figures? So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third quarter sales figures? 자, 3, 4분기 매출액을 복사본을 제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A. It's quarter to five. 아, 뭐라 반복했어요? Quarter. 오답 골라내시고. B. Sales have gone down for 3 weeks in a row. 또 반복했네. Sales. 오답 골라내시고. 자, 오답을 골라내면 C를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간단합니다. C. There's one on my desk. There's one on my desk. 게다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죠. Where 이 부분은 90%가 in 다음에 장소, at 다음에 장소, on 다음에 장소.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거의 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9. Who took over when your boss was away? Who took over when your boss was away? 자, who took over when your boss was away? 자, 당신 사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라고 물었는데. A. Her assistant did. 자, who의 문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 이름하고 assistant 이런 식의 직함이죠. 예, 직함 들리면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I took a subway to go to the plant. 반복했네. took 오답 골라내셔야죠. 게다가 질문에 away 대답에 subway 이것도 비슷한 발음이고 자 오답 잘 골라내시고 C. It's far from the building. 지금 대본을 그 성우가 잘못 읽었어요. It's far away from the building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자 away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만 또 골라내셔도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10. Who has the copy of the financial report? 자, who has the copy of the financial report? 자, 재무보고서 사본을 누가 가지고 있죠? 라고 물었어요. 자, who만 알아들어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주어 동사까지 알아들으면 뭐 완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죠. 고난이도 문제까지 나와도. 자, 누가 가지고 있죠? A. Because I've lost the first copy. 카피를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 B.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누가 가지고 있죠? 제 책상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패턴대로 안 나왔지만 who has 이 두 단어만 알아들어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B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알아들으시면 뭐 못 풀 문제가 없는 거죠. C. They're on a tight budget, I'm afraid. 자, they're on a tight budget 질문에 financial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 유도하는 거.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 Number 11.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Hong Kong?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Hong Kong? 자,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Hong Kong? 자, 그곳 홍콩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at's로 시작해서 like로 끝나는 거. 요 유형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뭐뭐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 뭐였어요? 대답에서 뭐가 들리면 답이다? 형용사. 요거 들리면 답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what's로 시작해서, 그렇지. like로 끝나는 거. 자, 그래서. A. I can't decide whether I will go there next week. 자, 질문에서는 명사 whether, 대답에서는 접속사 whether에서 똑같은 발음으로 오답 골라내셔야 됩니다. B. I like it a lot, thanks. 아, 반복했죠? like를 반복했네. 자, 오답을 골라내면 C가 무조건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 It's hot and rainy. It's hot and rainy. 이렇게 또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다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12.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you while you're abroad?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you while you're abroad?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you while you're abroad?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you while you're abroad?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you while you're abroad? 자, 당신이 해외에 계신 동안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라고 했습니다. 자, 유형 공부했었죠? 이게 열 번째 유형인가? 그랬었는데. 자, w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또는 연락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뭐 contact 있었고 또 reach가 있었지? 네. 그래서 연락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연락 방법 물었으니까 대답해서 각종 통신수단이 들어있는 게 정답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세요, 이메일 보내세요, 팩스 보내세요. 이런 말이 들리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A. Probably by email. 그래서 딱 한 단어, 이메일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B. It's way out of my price range. 아, way를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C. I did my best to win the bid. 얘는 또 뭐예요? 지금 베스트를 반복했네. 자, 오답 골라내셔야죠. 자,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13. What color are you painting the house? What color are you painting the house? 자, what color are you painting the house? 자, 집을 어떤 색깔로 칠하실 거죠? 라고 물었어요. 자, 이건 뭐 간단합니다. what color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what 의문문의 1번 유형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what plus 명사, 아니면 뭐였어요? What kind, 그렇죠? 아니면 what form of 명사.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간단하죠? 이 what 뒤에 나오는 명사, 이거 한 개만 알아들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뭐 간단합니다. What color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A. I was fascinated with the painting. 아, 반복했네. painting. 오답 골라내시고요. B. Light yellow. 그러니까 색깔 이름 yellow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고. C. It's two-story building with a big porch in front. It's two-story building with a big porch in front. 그래서 앞에 큰 현관이 있는 2층짜리 건물. 질문에 house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답 잘 골라내시고. 그 다음 문제. Number 14. What should I do to get a refund of this product? 자, what should I do to get a refund of this product? 자, 이 제품의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at should I do?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게 what 의문문의 11번 유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should I do? 아니면 what should we do?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대답에서 뭐가 나오면 답이다? 다 많이 기억하고 있죠, 이거? 이거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이 들리면 답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A. Oh, it sounds like fun. It sounds like fun. 이것도 매일 따라 읽으라고 했었죠? 이건 뭐야? 제안 부탁 의문문의 동의 표현으로 공부한 거 아니야? 이거 질문이 제안이 아닙니다. 오답 골라내시고. B.
The supplier didn't meet our needs. The supplier didn't meet our needs. 납품업자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이거를 왜 환불하냐? 이랬으면 정답이 됐겠지. 그래서 refund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당연히 C가 답이 되겠죠. C. Go to the counter 5 at the far end, please. Go to the counter 5. 이렇게 명령문이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5. What is the report to the president about? So what is the report to the president about? 자, 사장님한테 드리는 보고서가 뭐에 관한 거죠? 라고 했습니다. 자, what's로 시작해서 about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의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제 물어보는 질문 대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주제에 해당되는 명사, 아니면 명사구. 그렇지. 요걸로만 이루어진 대답을 답으로 고르라고 했었어요. 절대로 완전한 문장이 답으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A. Sales figures of the LA branch. 그러니까 sales figures of the LA branch. LA 지사의 매출액. 이렇게 명사구로 돼 있는 걸 답으로 고르시라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B. File folders are on the desk. File folders are on the desk. 자,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 또. C. It's really cold out there.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들은 답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A처럼 명령 아니 뭐냐 명사구로 돼 있는 걸 답으로 골라 주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Number 16. What's the round trip fare from Toronto to Tokyo? What's the round trip fare from Toronto to Tokyo? 자, what's the round trip fare from Toronto to Tokyo? 자, 토론토에서 도쿄까지 그 왕복 그 여행 비용이 얼마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와드 입문에서 네 번째 유형으로 공부했었어요. What's the 그때 1번이 price 있었지. 또 what's the charge 그죠? 또 what's the 뭐 fee, what's the fare 교통요금, 또 what's the rate 등급별 요금, 또 what's the 그렇지 cost 그래. 또 what's the 뭐야 또 그때 budget 그죠? 또 what's the estimate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돈만 들리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what's 하고 fare 네, 요거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교통 요금이 얼마인가요? A. It's fair to share the expenses. 자, 질문에 fare 대답에 fare 그래서 똑같은 발음으로 오답입니다. B. It's not round but square. 얘는 반복했잖아. round 그래서 오답 골라내시고 자, 오답 골라내면 C가 무조건 정답. C. 2,700 Canadian dollars.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돈이라는 거, 예, 그것만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Number 17. What's included in next year's product line? What's included in next year's product line? 자, what's included in next year's product line? 자, 내년도 제품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 What's included?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 정도만 알아들어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Didn't Jane give you the list? Didn't Jane give you the list?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제인이 목록을 안 주던가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A잖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B. I'm sorry. The line is busy all day. 자, 반복되는 거 간파하시면 되는 거죠. Line, 오답 골라내시고. C. Sales have gone up quite a bit recently. 자, sales have gone up quite a bit recently. 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라고 했는데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알아들으시면 또 오답을 또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또 찍으면 되는 거죠. 자, A처럼 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답? 아까도 얘기했던 거? 이거? 반문, 그렇지. 네, 반문하는 게 정답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최후의 수단으로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18. Why haven't the building plans been finalized? Why haven't the building plans been finalized? 자, 그 건축 도면이 왜 아직도 완성이 안 됐죠? 라고 했는데 A. We still need approval from Mr. Sacco. 자, we still need approval from Mr. Sacco. 아직도 사코 씨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자연스러운 대화 A 고르시면 되고 B. No, it's in the final stages. 당연히 no 때문에 오답이죠. 오답 잘 골라내시고 C. Almost 2 weeks to go. 이것도 잘못 읽었어, 성우가. 자, almost 2 weeks ago인데. 자, 어쨌든 간에 ago니까 when is 정답. 역시 오답 딱딱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why 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 골라내도 정답 나오고. 그 다음에 정답 패턴들 다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뭐였어요, 맨 처음에?
Y 의문문? 투부 정사. 그 다음에 in order to로 시작하면 다 정답. 그렇지. 그 다음에 for plus 명사. 그렇지. 그 다음에 so 주어 can may. 다들 외국인네. 동사죠? 그 다음에 그거 얘기했네. 그렇지. Because of 아니면 뭐뭐 때문에 뭐 했어요? Due to 정답 패턴들 외우라 그랬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들리면 무조건 답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Number 19. Why does the shuttle bus leave so early? Why does the shuttle bus leave so early? 저 셔틀 버스가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하죠? A. You can buy the ticket right over there. 아, 이거 뭐야, 이거. Over there. 이거 어디에 stop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Where? 그때 장소 부사 많이 외우라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over there라고 했어요. Where 이 부분에서. 장소 부사는 그 내가 알려준 거에서 벗어나는 게잘안 나오니까 그거 알려드린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답 골라내시고. B. In order to avoid the heavy traffic. 아, 그냥 딱 앞뜻가리 in order to 요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고. C. I'll leave it on the shelf next to your desk. 반복했네. leave 해서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요. 역시 오답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0. Why don't we get some coffee after work? Why don't we get some coffee after work? 자, why don't we get some coffee after work?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why don't we니까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제안부터 의 문문은 매달 네다섯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 알려드린 동의 거절 표현 잊어버리지 않게 매일 따라 읽기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무 끝난 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A. I made plenty of copies this morning. 자, 질문에 커피, 대답에 copies.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 B. Because it's so expensive. 그러니까 이렇게 why로 시작했다고 해서 이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Why don't we 제안이니까 because가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오답을 골라내시면 그냥 C가 무조건 정답. C. Unfortunately, I've got an appointment. Unfortunately, I've got an appointment. 게다가 I've got an appointment. 자, 우리가 맨날 따라 읽던 거 뭐였어요? I 선약 있어요? I have a 요거 있었죠? Previous appointment. 요거. 요게 아주 많이 출제되는 대답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약 있어요?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1. Why don't you call the caterer we used last year? Why don't you call the caterer we used last year? Why don't you call the caterer we used last year? 자, why don't you call the caterer we used last year? 자, 우리가 작년에 이용했었던 출장 뷔페 업체에다가 한번 전화해보지 그러세요. 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A. Susan called in sick earlier this morning. 자, 일단 반복했네. call. 오답 잘 골라내시고. B. That sounds great. 자, 맨날 따라 읽으라는 거죠.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ood. But that sounds interesting. 이런 거 들리면 다 제안 부탁문에서는 정답으로 바로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고. C. You can use mine if you want. 또 반복했네. use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요. 역시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2. Why is Miss Smith working late? 자, why is Miss Smith working late? 자, 스미스 씨가 왜, 야근을 하죠? A. No, it's not too late. 왜 오답이요? No. 오답 골라내고. B. So she can finish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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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So she can finish. So 주어 can may 동사. 요 패턴 잊지 마시고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르셔야 됩니다. 자, so 하고 she 사이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거였죠? 그래서 so that she can finish. So that she can finish.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실강으로 할때 어떻게 해요? 요거만 나왔다 하면은 that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지 내가 맨날. 그죠? 자, 요렇게 나오는 게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에는 요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몇년 동안 한참 동안 요게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부활했거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요 so that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안 실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다시 되기 시작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So that she can finish 이렇게 나오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He's working with me. 이건 뭐 working을 반복했죠? 오답 골라내시고 해서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3. Why are the lamps so bright in here? Why are the lamps so bright in here? Why are the lamps so bright in here? 자, 여기 램프가 왜 이렇게 밝죠? A. For the repair job on the wall. For the repair job on the wall. For the repair job on the wall. 뭐예요 지금? For 플러스 명사. 요 패턴이 들리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B. It was a right decision. 자, 질문에 bright, 대답에 right.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 C. You need to hear me out. 또 질문에 here, 대답에 here. 또 스펠링은 다른데 똑같은 발음으로 또 오답입니다. 역시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4.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time with Miss Moreno?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time with Miss Moreno?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time with Miss Moreno? 자, Moreno 씨하고의 약속 시간을 제가 좀 확인해 볼까요? 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A. I've met her before. 자, 질문에 meeting, 대답에 met. 자주 나오죠? 오답 골라내시고. B. I had a hard time cleaning the entire meeting room. 아, 또 반복했네. meeting. 자, 오답 골라내시고. 자, 오답 골라내면 뭐 C를 들릴 필요가 또 없어집니다. C. Thanks, that would b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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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안 부탁이면 뭐였어요? Thanks 아니면 OK로 시작하면 다 정답이다 라고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nice.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내가 그때 표시해드렸었죠. 이 말들도 맨날 따라 이렇게 하시고, 들리면 또 정답 바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5. Why is the highway closed? 자, why is the highway closed? 고속도로가 왜 폐쇄됐죠? A. It's so close to his office. 반복했네. close.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 B. They're fixing some cracks in the road. They're fixing some cracks in the road. 자, why 문은 항상 정답이 되는 내용들도 제가 그때 정리해드렸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날씨. 그죠? 네, 그래서 대답에서 뭐, weather 뭐, 이런 것만 들려도 다 정답으로 골라버리면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처럼 공사죠? 네, 그래서 대답 속에서 뭐, 이런 말들. construction. 잘 나오죠? 또 대답에서 이게 더 많이 나오지. renovation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공사를 한다. 아,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정답으로 골라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통. 그래서 단어가 그냥 뭐 traffic 이런 단어 한 개만 들려도 그냥 다 정답 골라버리면 다 답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기계적 결함 요거였죠. 그래서 뭔가가 고장났다는 말이 나오면 다 정답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fixing some cracks 균열이 난 걸 고치고 있다, 공사하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C. He was driving at full speed. He was driving at full speed. 그래서 이거는 he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오답이잖아. 역시 해서 오답 골라내면 정답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Number 26. Why don't we start the board meeting at 9 a.m.? Why don't we start the board meeting at 9 a.m.? Why don't we start the board meeting at 9 a.m.? 자, why don't we start the board meeting at 9 a.m.? 자, 우리가 9시에 이사회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A. The memo is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반복했네. 자, board. 오답 골라내시고. B. I don't think we've ever met before. 또 나왔네. 자, 질문에 meeting, 대답에 met.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입니다. 자, 오답 골라내면 뭐 C 무조건 다 뭐 정답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C. Can we meet a bit later? 게다가 대답을 지금 어떻게 시작했어요? Can we. 자, 질문이 제안일 때 역으로 제안하는 거 나오면 답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별표 100만 개짜리라고 했었죠? 자,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let's로 시작하는 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How about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can we 또는
can't we로 시작하면 다 정답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제안하는 거 나오면 답이다. 이게 그때 별표 100만 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Number 27. Why isn't my last payment showing up on my account statement? 이건 지금 문장이 잘못 나왔죠? 이건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네, 없애버리고. 자, why isn't my last payment showing up on my account statement? 그래서 내 계좌 그 거래 내역서에 저번에 내가 이 페이먼트 지불했던 게 왜 나타나질 않죠? 왜 안 나오죠? 라고 물었습니다. A. I'll find out and call you back. 뭐야, I'll find out. 알아볼게요. 자, 뭐야, I'll check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유형? 몰라. 네, 요거 우리가 또 매일매일 따라 읽으라고 했습니다. 몰라 나오면 바로 정답 고르시고. B. I'll pay for the price. Don't worry. 질문에 payment, 대답에 pay.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C.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이거는 이제 show up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오답도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8. Why don't we meet in the lobby after your appointment? Why don't we meet in the lobby after your appointment? Why don't we meet in the lobby after your appointment? 자, why don't we meet in the lobby after your appointment? 당신 그 약속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A. You'll be appointed for the position. 자, 질문에 appointment 대답에 appointed 해서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 불러내시고. B. Okay, I'll see you then.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자, 제안하는 질문 대답에서 thanks나 okay로 시작하면 정답. 아까도 얘기했었죠? 네,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고. C. We couldn't meet the increasing demand. 또 반복했네. 자, meet. 그래서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래서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29.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자, 우산을 왜 가지고 왔죠? A. I'll bring up the proposal at the meeting. Bring을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 B. My umbrella has a black handle. 이것도 뭐야? umbrella를 반복했죠? 자, 오답 골라내시고. 그러면 C가 무조건 답이네. C. It's supposed to rain. It's supposed to rain. 자, 뭐 우산 왜 가지고 왔어요? 비 온대요.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오답만 골라내도 정답 나오고. 그다음 문제. Number 30. How many computers will you need for this training? 좀 뭐 잘못됐죠?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How many computers will you need for this training? 자, 이번 교육 때 그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how many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How many는 일단은 대부분은 다 숫자가 답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90% 정도가. 근데 무조건 숫자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자, 대답에서 many가 들려도 정답. 그죠? 또 a few나 few가 들려도 정답. 또 several이 들려도 정답. 왜 이렇게 조용해? 또 every가 들려도 정답. 이거 아까 아침에 학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잖아, 지금. 인치가 들려도 정답. 아까 아침에 학원에서는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다. 이러고. 또. More than I can count.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외우세요. 네, 들리면 답입니다. 자, 대부분은 숫자가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대부분 숫자가 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재작년, 2012년. 요, how many가 지금, 아마 3번일걸? 4번인가? 4번일걸? 4번? 아니다, 2번인가? 그러니까 앞대가리에 있어요. 내가 그때 출제 빈도순으로 정리해줬어요. 자, 그래서 요게 1년이면 한 4번 정도는 출제가 돼요. how many가. 그러면은 4번 중에 3번은 숫자가 답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때 2012년도에 4번 출제됐는데 4번 전부 다 숫자가 답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 뭐 막 a few, 뭐 several 막 이런 게 답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 외워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아들으면 뭐 상관없는데 못 알아들어도 풀 수 있게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몇 대의 컴퓨터가 필요하신가요? A. The train leaves at 9 a.m. 자, 질문에 training, 대답에 train,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 B. At least 20, I guess.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게 답으로 출제됩니다. 이건 뭐 간단하고요. C. I need to have my computer repaired.
뭐 컴퓨터를 반복했죠? 오답 골라내시고 해서 오답 골라내도 또 정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Number 31. How often do you take business trips? How often do you take business trips? How often do you take business trips? 자, 출장을 얼마마다 한 번씩 가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How often도 뭐 우리가 그때 패턴 얘기했었어요. 자, 무슨 무슨 요게 답으로 대부분 출제되죠? times a 뭐 week라든가 뭐 times a month라든가 요런 식의 빈도 표현이 나오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대답 속에서 every가 들리든지 그죠? 아니면 whenever가 들어있으면 다 정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패턴 잘 외우시고요. A. I'll take it to the laboratory. 얘는 일단은 take를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 B. Our business is picking up these days. 이거는 business를 반복했잖아. 자, 오답을 골라내면 뭐 C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답. C. Three or four times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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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빈도 표현이 나왔을 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32. How much is the ticket for the ballet? 자, how much is the ticket for the ballet? 자, how much도 배웠고, how big도 배웠고, how large. 예. 이렇게 출제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 보여요. 그냥 대답해서. 숫자만 들어가면 다 정답이다 라고 패턴 알려드렸죠. A. $120. 그래서 숫자 120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정답 고르시면 되고. B. I bought the ticket through the internet. I bought the ticket을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C. These shoes are especially designed for the ballet dancers. 또 ballet를 반복했네. 자, 오답을 골라내면 뭐 정답 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33. How soon can you be here? 자, how soon can you be here? 라고 했습니다. 자, how soon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How soon 하고, how quickly. 요게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how soon, how quickly는 뭐였어요? 대답에서 by 다음의 시간 아니면 at 다음의 시간. 예, 그렇죠. 요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How late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였어요? 대답에서 대부분 그렇지. Until 다음의 시간. 그렇죠? 네. 아니면 at 다음의 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본반에서는 요것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중급반 수업 들었던 사람들 있죠? 중급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은 이게 답으로 출제되지만 뭐야? in 다음의 시간이라든가 또 next 다음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의 뭐랑 똑같다? when의 문문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how soon, how quickly, how late는 when의 문문하고 정답 패턴이 똑같다라고 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by 다음의 시간, at 다음의 시간, until 다음의 시간 요게 답으로 출제됩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어려워도 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두려면은 when의 문문이랑 똑같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올 수 있겠어요? A. Here is the best place for the workshop. Here를 반복했네요. 오답 골라내시고요. B. I can be there in 5 minutes. I can be there in 5 minutes. in 다음의 시간. 이런 식으로 when의 문문의 패턴이 들리면 정답입니다. 고르시면 되고요. C. Around $50. $50. 돈으로 대답하는 게 how soon에서 답이 될 리가 없죠. 역시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34. How about meeting at 2? How about meeting at 2? 자, 2시에 만나는 거 어때요? A. It's about the new ad for the product. About을 반복했죠. 오답 골라내시고. B. Two pages are missing in the report. 숫자 2를 반복했습니다. 자, 오답 골라내면 C가 무조건 정답. C. Yes, I could make it then. 뭐 알아들어도 고르시고 뭐 못 알아들어도 괜찮죠.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Number 35. How long has Mr. Jones been waiting? 자, how long has Mr. Jones been waiting? 자, 존스 씨가 지금 얼마 동안 기다리신 거죠? 라고 했는데. A. Approximately half an hour. 자, how long은 대부분 기간 표현이 들리면 답이죠. half an hour, 30분. 자, 기간 표현 나왔을 때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B. He was waving his hands to us. 자, 질문의 waiting 대답에 waving 해서 비슷한 발음으로도 오답이고. C. He's longing for something new. long을 반복했네. 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long을 동사로 쓰면은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요. 그래서 오답 골라내면 또 정답 나오고요. 그다음 문제. Number 36.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furniture?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furniture? 자,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furniture? 자, 새 사무실 가구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상대방의 의견 물어보는 질문. 대부분은 how do you like라고 출제되고 또 how do you enjoy? 그죠? 또 how do you feel about? 요렇게도 출제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의견 물어보는 질문 대답에서 뭐였어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들어가 있으면 다 정답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패턴 기억하시고. A. The office is right over there in the corner. office를 반복했죠. 자, 오답 골라내시고. B. There's a long line at the box office. 자, 또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셔야죠. office, office. 자, 오답 골라내면 뭐지? 무조건 다 정답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C. It looks really nice. It looks really nice. 게다가 이렇게 nice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또 정답으로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Number 37.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some dessert?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some dessert?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some dessert? 자,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some dessert? 자, 우리랑 같이 디저트 좀 드실래요? A. I already joined the cooking club. 아, join을 반복했네. 자, 오답 골라내시고요. B.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 자, 아까도 나왔던 거,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great 하는 것들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매일 따라 읽게 하시고. C. Some of them will show up. 이건 뭐야? some을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셔야죠. 역시 오답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38.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자,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기호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알려드렸었죠. How do you like만 듣고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How do you like 뒤에 이렇게 음식 이름이 붙는 경우에는 음식의 기호를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커피만 출제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커피에 대한 자기 기호를 말을 하면 정답이 되겠죠. A. I wonder how old he is. How를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B. With cream and sugar. 자, with cream and sugar.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Cream and sugar.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죠. 간단하고. C. I put it on the shelf. I put it on the shelf. 그래서 책상 위에 뭐 선반 위에 놔뒀어요. 뭐, how do you like it? 대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 Number 39. How can I apply for automatic bill payment? How can I apply for automatic bill payment? 자동이체, automatic bill payment. 자, 자동이체를 저희가 어떻게 신청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How can I apply for? 그래서 유형만 간파하면 되지, 뭐야, 지금? How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How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는 유형. 자, 아까 나왔던 거 뭐라고 했어요? by 다음에 동명사. 요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명령문.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how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유형은 by 다음에 동명사 아니면 명령문이 들리면 답이다.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A. The vehicle is manual, not automatic. 자, automatic을 반복했습니다. 오답 골라내시고. B. By filling out a form. By filling out a form. 자, by 다음에 동명사. 요 패턴이 보이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C. In order to get higher pay. 이게 뭐야? In order to는 why의 답이라고 그랬죠? 네, 오답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게다가 질문에 payment, 대답에 pay.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이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0. How do you start the computer? 자, how do you start the computer? 자,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시키죠? 라고 물었어요. 또, 이 문장의 동사가 start잖아. How do you start?
자, 어떻게 작동시키죠? 라고 했습니다. How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유형. A. I need to start the article all over. 또 뭐로 반복했어요? Start. 그래서 오답 골라내시고. B. It's quite expensive though. It's quite expensive though. 자, 어떻게 작동시키죠? 비싸요.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C. Press the red button. Press the red button. 이렇게 명령문이 들어있는 거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1. How do I get to the third floor? How do I get to the third floor? How do I get to the third floor? 자, 3층까지 어떻게 가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How get to, how go to, how commute to, 그죠? 네, 또 how travel to, 있었죠? 네, 또 마지막에 뭐 있어요? How be transported. 이 유형, 여기 뒤, 여기다 써야지. 아, 요 유형. 예. 자, 정답으로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였어요? 거의 대부분 교통수단, 아, 아니면 길 이름.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교통수단에다가 포함하라고 했던 거 있었지. 뭐였어요? 계단 있었지. 그죠? 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어, 그 다음에 어쩔 때는 걸어간다. 걸어간다 뭐였어요? 동사? 여기다 쓸게요. 걸어간다. walk. 아니면 뭐야? 걸어서. 부사. on. foot. 요거 있었죠? 예, 이렇게 알려드린 거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on foot. 예.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3층까지 어떻게 가죠? A. You did a good buffer job on the floor. 자, 일단은 floor 반복했으니까 오답 골라내시고. B. Take the stairs at the end of the hallway. 딱 한 단어, stairs. 계단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C. Yes, I'll get in touch with you soon. 자, 이건 뭐 yes 때문에 오답이죠.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2. How's your new job? How's your new job? 자, how's your new job? 자, 당신 새 일자리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뭐 쳐보세요. 응? 이 문장의 동사, 그렇지. is. 그래서 how 다음에? 아이고. how 다음에 be 동사. 요 유형 아니야. 그죠? 요거 대답에서 뭐가 나오면 답이다? 형용사, 예, 요거 들리면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일자리가 어떤가요? A. It's very challenging. 자, it's very challenging. ing부터 써요.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 예,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B. It's brand new. 자, brand new 반복했죠? 오답 골라내시고. C. He's out of a job now. 이거는 job을 반복했네. 예, 또 오답 골라내시고요. 역시 오답 골라내면 정답 나옵니다. Number 43. How does Ms. Asaki commute to work? How does Ms. Asaki commute to work? 자, 아사키 씨가 어떻게 통근을 하죠? 아까 했던 거예요. How go to, how get to, how commute to, how travel to. 역시 교통수단, 길 이름, 그런 거 들렸을 때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A. By email. 이메일은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B. She takes a taxi. 택시. 이렇게 교통수단이 나오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C. Yes. Tell me about your trip. 자, 이건 뭐 당연히 yes 때문에 오답이죠. 오답 잘 골라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4. How did the inspections go? 자, how did the inspections go? 자, 검열이 어떻게 됐나요? How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go로 끝나는 거. 이것도 우리가 how의 문문의 8번 유형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이건 뭐 했어요? 이 일의 경과 물어보는 거고. 대답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들리면 답이다 라고 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속지 말라고 했던 거, how로 시작해서 go로 끝나는 거, 뭐에 속지 말자? 그렇지, 교통수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A, B, C 중에 한 군데에다 대부분 교통수단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자, 검열이 어떻게 됐나요? A. Most of the pay goes for food and rent.
자, 거울을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B. By bus altogether. 자, 이렇게 교통수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C. Pretty well, I think. 딱 한 단어, well 듣고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있을 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5. What's causing all the noise upstairs? 자, what's causing all the noise upstairs? 위층에 뭐, 직역을 하면은 위층에서 뭐가 소음을 유발하고 있죠? 이거 뭐야? 아, 이 위층 왜 이렇게 시끄러? 요거죠. A. I have a runny nose. 자, 질문에 noise, 대답에 nose. 자,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이고. 참고로 have a runny nose는 콧물 난다는 말이에요. 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고. B. They're installing shelves. 자, they're installing shelves. 아, 왜 이렇게 시끄럽대? 아, 선반을 설치하고 있대. 자연스러운 대화는 B 고르시면 되고요. C. He's staring at the sales graph. 이거는 뭐야? 질문에 upstairs, 대답에 staring, 보고 있다.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이죠. 역시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6. What is the projected shipping charge? What is the projected shipping charge? 자, 이것도 뭐예요, 지금? What is the projected shipping charge? Project를 동사로 쓰면은 예상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상되는 운송료가 얼마죠? 라고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what is하고, charge. 아,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도 했던 거, 돈만 들리면 답이라고 했습니다. A. The project has been delayed for 2 months. 반복했죠? Projected project. 에서도 오답 골라내시고. B. We charged the battery yesterday. 또 반복했네? Charge. 자, 오답 골라내면 뭐 C가 무조건 답입니다. C. I'd estimate it's about $4 per kilo. 게다가 이렇게 $4. 이렇게 돈이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요 모양을 내가 없앴는데 깜빡 잊고 안 없앴어요, 여기를. 요건 그냥 별로 문제 푼데 시장 없죠. Number 47. Which jacket do you think I should buy? Which jacket do you think I should buy? 자, 청각장애만 아니면 다 푼다는 위치 문문 출제됐습니다. 자, which jacket do you think I should buy? 그래서 당신 생각에는 어느 자켓을 제가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위치 문문은 그냥 무조건 뭐만 들리면 답이다? The one. 그렇지. 네. 그렇지. 무조건 맞추는 거죠? 네, 거저먹는 문제. A. I like the gray one. 그래서 I like the gray one. 네, 요것만 들리면 무조건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B. Jack is gone for the day. 자, 질문은 jacket, 대답에 사람 이름 해서 jacket. 그래서 또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골라내시고. C. By the grocery store, I suppose.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질문에 전치다, 동사 by, 대답에 전치다 by. 그래서 똑같은 발음으로 오답이죠. 오답 잘 골라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8. How's the newspaper article going? How's the newspaper article going? 자, 신문 기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까 했던 거. How로 시작해서 go로 끝나는 거. 다시 한번 대답해서 뭐가 나오면 답이다? 형용사? 하고 부사.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A. To the art museum. 자, to 다음에 장소니까 이건 where. B. He's coming soon. He's coming soon. 그래서 he가 누군지 몰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오답 골라내면 뭐 정답 다 나오는 거죠. C. I'm almost done with it. I'm almost done 이라고 했어요. done, 과거 분사. 분사는 형용사. 예,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Number 49.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replace the tires?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replace the tires? 자,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replace the tires? 타일을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물었는데. A. I will be done tomorrow. I will be done tomorrow. 아, 내일이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나오는 것처럼 이 기간 표현으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니까 A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B. You should replace worn tires with new ones. 이거 뭐 replace를 반복했고 또 질문에 tiles, 대답에 tires 해서 비슷한 말은 오답 골라내셔야죠. C. I will take the paint away right away. 이거 뭐야? take를 반복했네. 오답 골라내시고요. 역시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입니다. Number 50. How much will it cost to have a dozen roses delivered? How much will it cost to have a dozen roses delivered? 자, 그 장미 12송이를 배달시키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죠? 라고 물었습니다. A.
She doesn't want to pay. 자, 질문에 does은 12성이, 대답에 doesn't 조동사에서 또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골라내시고. B. It depends on the location. It depends on the location. It depends on. 맨날 따라 있는 거 무슨 유형? 무슨 유형? 몰라. 예, 네, 그렇지. 예, 네, 좋고. 그 다음에. C. Don't forget to bring some. 뭐 좀 가져오는 거 있지만 뭐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죠. 예, 네, 요렇게 해가지고 50문제 네, 다 풀어봤습니다.